앉았어? 어. 너 방금 말했던 것도 너 말 잘했어. 뭐 나 여기서도 대기실 같이 쓴다 그랬는데 나 솔직히 대기 듣고 있어? 너랑 나랑 학교에서 짝꿍이지? 뭐. 그리고 대기실도 같이 쓰지? 어. 사실 어디 가나 내가 진짜 희철이 짝꿍이고 나 잘 챙긴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대기실 같이 쓰는 짝꿍이면 그게 뭐니? 대기실에서 같이 놀고 해야 짝꿍이지. 좀 놀라 그러면 너 떠라라 형 잠깐만 너 전화 받지? 그 전화 다 받고 전화 이제 끝나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형 잠깐만 나 게임하지? 어? 그럼 게임 끝나고 아 이제 얘기 좀 해야지. 어 형 잠깐만 나 팬들한테 뭐 보내준 SNS 찍지? 언제 대화하니? 어? 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? 나랑 방은 쓰면서 대화는 안 하고 듣고 있니 내 얘기 지금도? 어 듣고 있어. 너가 할 말이 있으면 할 말 해봐. 언제부터 우리가 대기실을 같이 썼을까? 한 6년 5년 된 것 같은데 뭐 나도 미안해. 솔직히 나 일부러 알람 맞춰놓고 전화 받는 척하면서 나가고 그랬었는데 형 아니 나는 매주 형이랑 얘기하는데 어. 형이 또 사석에서 또 전화로도 얘기해주고 대기실에서도 얘기해주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. 야 개그맨 김숙 송은 인사라면 내가 했던 얘기 여섯 번도 들어줘. 그러면 부탁할게. 짝꿍은 계속 해줄 거지? 아 그럼 형 너무 고맙지. 알았어. 네 할 거 다 하고 대신 짝꿍만 계속 해줘 오랫동안. 알았어 앞으로 좀 줄여볼게 형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짝꿍 계속 가는 거야. 우리는 짝꿍이야. 그래 영원한 짝꿍이야. 처음에 형이 나 머리끄댕이 땡겼을 때부터 짝꿍이야. 그러니까 가자.